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전반부에서는 가정의 거룩과 여인의 보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인 이 6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의 생명, 인명을 중시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혼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기록하지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일 만한 간음죄 이외에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말합니다. 수치되는 일의 원어는 결핍되는 것 혹은 부적절한 것, 창피한 것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남편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남편이 참을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뭐 말대꾸를 했다든지, 이런 어찌 말하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이 수치되는 일을 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먼저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넘겨줍니다. 이 이혼 증서는 이혼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혼 증서가 있는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이야기는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 이혼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 남편도 돌보지 않고 돌볼 만한 다른 남자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줌으로써 사실은 이혼한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또 여인은 이전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음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문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당한 여인은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고 전 남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의 제재나 뭐 어떤 폭행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남편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재혼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셨기에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느냐고 묻지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정확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이 재혼,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은 이 가나안 땅과 이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무절제한 이혼과 재혼이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법은 주로 강자의 편입니다. 보통 강자가 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자였던 여자, 가난한 자, 병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경우에 쉽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혼 자체를 금하지는 않으셨지만 이혼 당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그녀가 합법적으로 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후에는 다시 혼자가 되어도 전 남편과 재혼할 수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아내를 버렸다가 그보다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또다시 전처를 다시 데려오면 된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전처와 다시 합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남자는 아내와 헤어질 때 아무런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 두 남자가 서로 아내를 바꾸는 그러한 행위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단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전처와는 다시 결혼하는 행위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율법에 금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막 결혼한 새 신랑은 1년간 군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십니다. 이것 역시도 아내를 위한 규정입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당시 대표적 약자였던 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에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맷돌을 전당 잡으면 당장에 그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족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십니다. 빚 때문에 한시적으로 잠깐 종을 삼을 수 있지만 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놓아서 면제하도록 해줍니다. 만약 이것을 어겨서 동족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거나 혹은 강압적으로 영원히 종을 삼게 되면 이것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들은 병자를 배려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병을 예로 들어서 이 미리암이 나병 들었을 때에 그가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이동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병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건을 전당 잡을 때에도 그 집에 전당 잡는 사람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임의로 들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꿀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자존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꾸어준다 해서 돈을 꾸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짓밟으며 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악덕 사채업자들은 불법 추심을 하고 온갖 공갈 협박과 심지어는 요즘은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악행을 금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시 여기는 그런 세태 속에서도 성도는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빚지는 사람은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 꾸어주는 자가 돈 꾸는 자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담보물을 취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의식주에 필요한 물건은 담보해서도 안 됩니다. 취했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시간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가 기록될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강한 자들에게 관심을 더 집중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약한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풍족해졌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간과하지 말고 관심과 또한 돌봄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팔아넘기거나 종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 제도는 사실상 해방을 전제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종이 될 수는 있지만 면제년이 되면 모두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람을 속여서 종으로 삼아 착취하거나 팔아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도 또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신 율법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돈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과 또 삶을 망가뜨리는 범죄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타인의 생명과 삶보다 자기의 이익을 중시여기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유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을 명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도 돈을 빌릴 때 물건을 담보로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 합니까? 맷돌 윗짝을 담보하지 말라. 맷돌은 빵을 만들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에 추위를 이기는 이불의 역할도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겉옷은 반드시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담보물로 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을 담보 잡아서 생존을, 생명을 위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소유보다는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이 긍휼을 베푼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모든 성도가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복을 더하셔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갈등과 미움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맺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두가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행동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고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배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로 흘러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